초록으로 물든 풍경에 성큼 찾아온 여름이 실감나는데요. 여러분은 여름 더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말 아시죠? 아, 이 더운 여름 짜증내서 무엇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더위를 즐겁게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재미있는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자, 저도 기대되는데 일단 한번 가볼까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타고난 사람은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름 더위에 짜증내지 말고 우리 즐겨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어, 그나저나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덥죠. 그래도 이곳에 오면은 좀 뭔가 시원한 걸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다? 네. 뭐 시원한 곳? 어디 들어가요? 따라가 보시면 압니다, 그거는. 따라가면 된다고요, 일단?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 결과는요? 오. 아니, 사무장님, 근데 이제 주신 대로 입기는 했는데 저희 이러고 물놀이예요? 무슨 물놀이길래 이렇게 이쁜 거예요? 강 속에 가서 네. 올갱이를 잡아볼 겁니다. 우리 올갱이 잡으러 가는 거구나. 어,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제가 이 어복도 좀 있는데 올복은 있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볼게요, 저는. 올복 있는 사람 여기 붙어라. 체험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소문난 분율 올갱이 마을.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천, 청정 자연 속에서 자란 올갱이가 요즘 제철이라고 하네요. 우와! 어머, 사무장님! 네. 이야, 마을 가까이 이런 물가가 있었네요. 그렇죠? 너무 좋다. 네. 여기서 올갱이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사무장님도 네. 이곳에는 올갱이를 직접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직접 잡아서 끓여서 해먹어봤죠. 아주 신선하고 오. 맛도 좋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주. 올갱이 어디 있니? 잡아보세요. 이렇게 돌아온 복.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천, 청정 자연 속에서 자란 올갱이가 요즘 제철이라고 하네요. 제가 네. 어디 올 여름 그러게. 제 생애 네. 첫 올갱이를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네. 보시나요? 이게 진짜 실한 거? 무엇보다 물 깊이를 잘 인지하면서 안전하게 올갱이 잡는 게 우선이라는 거 명심하자고요. 어머, 혜정 씨 금세 잡았네요. 사무장님, 네. 좀 많이 잡았죠, 처음인데. 그렇죠, 많이 잡으셨네. 야, 이 정도면 한 끼를 이제 두둑히 먹겠어요. 이것저것 그렇죠. 요리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진짜 더웠는데 네. 더운 줄 모르고 그렇죠. 너무 재밌겠어요. 특히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잡고 또 요리도 해서 드시고 이렇게 가세요. 자, 그러면 저희 잡은 걸로 이 신선한 올갱이로 맛있는 요리도 한번 해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네, 가시죠. 가시죠. 분율 올갱이 마을에서 잡은 올갱이, 그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잡아온 올갱이는 바로 물에 여러 번 씻어주고요. 냄비에 넣고 삶아줍니다. 이때 된장을 조금 넣으면 더 구수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 삶았으니까 네. 올갱이를 한 번씩 까볼까요? 토란토란 앉아서 그렇지. 이렇게 막 깠던 네.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까는 방법이 네.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줘요. 아, 이런... 그대로 이렇게 우와, 나오죠. 예쁘다. 네. 처음 깐 거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때요? 그 올갱이의 알싸한 맛이 혀끝에 딱 감도네요.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돌리고 청정 1급수에서 서식하는 올갱이가 하나 가득 쌓이는 소리 들리시나요? 어머나, 우리 혜정 씨 손이 아주 야무지네. 드디어 닦았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요리를 좀 만들어 먹고 싶은데 네. 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올갱이를 이용한 전, 그다음에 올갱이 청국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갱이 전이랑 네. 올갱이 청국장이요? 네. 올갱이 넣은 부침개 반죽을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주면 이게 바로 올갱이 전! 쫄깃 고소 담백한 맛이 최고랍니다. 그리고 올갱이를 청국장에 넣어주면 별미 중에 별미가 탄생하는데요. 아, 냄새 진짜 좋죠? 고소하네요. 구수하고 고소하고. 저 올갱이 청국장을 사실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둔율 올갱이 마을에서 네. 특허로 개발을 했어요. 오.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렇게 올갱이들이 그렇죠. 박혀있네요.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흔히 먹던 청국장과 뭐 다를까 싶지만 입안에서 씹히는 올갱이 식감이 꽤나 재밌습니다. 올갱이전 역시 씹히는 맛이 일품인데요. 어떤 요리에 넣어도 모두 소화 가능한 올갱이 참 맛있네요. 이쯤에서 네. 거국적으로다가 올갱이 3인시 갑시다. 그러시죠 뭐. 네, 자 그럼 운 띄워드릴게요. 네. 올! 올갱이 하면? 둔율 올갱이 마을. 오, 괜찮은데? 네. 갱! 굉장히 쉽고 즐겁고 즐겨보세요. 잘하시는데? 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자, 올갱이 잡고 올갱이 먹고 이젠 어딜 가는 걸까요? 아, 뭔가 좀 더 놀고 싶은데 올갱이로 놀 수 있는 게 감독님, 좀 아쉬운데 지금 어디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좀 2% 부족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통했구나. 뭐 청국장도 맛있고 전도 좋았는데 아 뭔가 그 2% 요거 좀 채우고 싶어요. 여기 뭐.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 저거? 아, 센스 다 대박이다. 사람 생각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먹으러 왔어요. 손도 꺼셨나 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단백 저지방 올갱이에 철분이 가득가득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고소한 영양 덩어리를 얼큰 구수한 탕으로 즐기는 맛 놓칠 수 없잖아요. 배추를 삶아가지고 살뜨물 받아서 넣고 올갱이 육수 얼려놨는 거 넣고 된장을 갈아놔요. 주인장 손맛으로 만든 집반찬까지 함께하니 꼭 집밥 먹는 기분까지 드는데요.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챙겨 먹는 그 맛, 바로 올갱이 해장국입니다. 야, 여기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 올갱이국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 올갱이 하면 요 해장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는데요. 맛도 좋죠. 야, 맥주 연하다. 야, 어우, 맑다. 진짜 맑다. 개운해요. 야,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는 밥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철 맞은 올갱이 직접 잡아먹는 재미까지 한 스푼 넣으면 꿀맛이지, 꿀맛. 혜정씨, 오늘 괴산에 와서 올갱이 전에 올갱이 청국장에 올갱이 해장국까지 올 마스터 했네요. 아,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완뚝! 이야, 든든하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더위를요, 느낄 새가 없이 정말 행복했어요. 올갱이를 잡고, 먹고, 너무 행복했는데요. 지금이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갱이 잡고 즐기시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앞산, 뒷산, 노노 아니죠. 지금 바로 괴산으로 놀러 오세요!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이맘때 먹으면 맛있는 맛 있잖아요. 아이, 어른 모든 입맛 사로잡은 맛, 아는 맛이란 더 기억나는 맛, 올갱이의 모든 것 즐기러 오세요!